최근 서산에서 가스가 폭발해 건물 일부가 무너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산에서 60대 트럭 기사가 다른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산의 한 주택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에서 판촉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에 머물고 있는 이완섭 서산시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44개 종목에 선수 3만 명이 참가하는 전국체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남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아시안게임 스타 선수들도 대거 출전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서산에서 LP가스가 폭발하면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LP가스 사고는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건물 1층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외벽과 유리 파편이 부서져 도로에 나뒹굽니다. 지난 10일 서산 읍내동의 한 미용실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주변을 지나던 시민 2명도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근 건물 30여 곳과 차량 9대가 모두 부서졌고 건물 뒤쪽 벽까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이런 가스 폭발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20번 넘게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고의 경우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합니다. 때문에 평소 틈틈이 점검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LP 가스통과 호스 연결 부위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가스 보일러의 경우 공급가스뿐만 아니라 배기 가스 누출에도 주의해야 하며 가스 누출 시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고무 호스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가스가 누출돼 사고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소비량이 많은 겨울철 가스 사고가 집중된다며 평소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LPG는 싸고 쓰기 편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아산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트럭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덤프트럭 기사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12일 오전 7시 50분쯤 아산 은봉면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다른 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 안에 있는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아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2일 밤 11시 50분쯤 발생해 주택 내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A씨가 2도 화상을 입고 집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서산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을 위해서 이완섭 서산시장이 미국으로 직접 건너갔는데요. 네,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에 지금 첫 해외 출장을 가신 건데요. 우선 LA에서 서산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확대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도 하게 됩니까? 예,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LA 한인축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바로 현장 바로 옆에 행사장이 있고 이곳 행사장과 코리아타운 또 오렌지 카운티 시온마켓에서 현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서산 농특산물을 홍보 또 판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 12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13일인데요. 좀 전에 미국 현지 농식품 유통업체인 마르키즈하고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이번 마르키즈와의 업무 협약은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농특산물 수출 확대와 그리고 또 농가의 안정적 소득처 확보를 위한 교두보험 마련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럼 직접 미국까지 건너가셔서 농특산물 알리게 나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판초 공보 활동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습니다. 지자체장이 직접 앞장서서 이렇게 마케팅을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서산시 농특산물의 어떤 신뢰도 이런 것도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주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산자와 함께 또 농특산물을 직접 판촉 행사장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나서는 것이 보는 분들한테도 큰 어필이 되고 신뢰감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서산 농산물에 대한 현지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현장에서 느낀 이 서산 농특산물의 인기는 아주 상당합니다. 뜸부기살이라든가 어리굴젓이라든가 홍삼, 가공품 이런 20여 종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한 농특산물이 미국 현지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우리 서산 농특산물의 이런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준비한 물량이 굉장히 빨리 소진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앞서면서 더 많이 가져올 걸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현지에서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제가 이곳에서 우리 서산 농특산물은 정말로 특별하고 세계 제일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농특산물의 판촉 행사, 그 현지 마켓이라든가 유통 수출 기업과 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MOU 체결 이런 것들 직접 부딪혀가면서 소기에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아침 시간대 공주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커브를 도는 순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마주오던 차량과의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졸음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7%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하거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보령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기가 운영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역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데요.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횡단하는 사람이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일시정지하고 있다가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보령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녹색 신호로 바뀌면서 천천히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데요. 얼마 못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가 켜질 때 횡단보도 신호도 녹색 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맞은편 차량만 주시하며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경우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운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104회 전국 체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에 이어서 15년 만에 목포를 중심으로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네, 49개 종목에서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송하연 기자입니다. 붉게 타오르는 불꽃이 목포시청에 도착했습니다. 104회 전국체전 개막일에 맞춰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강화도 만이산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전국 네 곳에서 채화된 성화. 모두 600여 명의 손을 거쳐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한 뒤 주 개최지에서 불을 밝히며 104회 전국체전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체전이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친절과 미소로 감동체전, 합체전,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합시다. 전국체전이 전남에서 열리는 건 15년 만입니다. 지난 2008년 여수에서 대회가 치러졌고 그보다 앞선 시기에는 전남 도청이 소재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104회 전국체전의 구호는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전남 70개 경기장에서는 축구와 배구, 유도 등 49개 종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기량을 뽐낸 스타 선수와 해외 동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체전, 감동체전, 문화관광체전을 비롯해 손님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전국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합과 감동을 전하는 문화체전을 목표로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104회 전국체전. 국내 스포츠계 간판 스타와 유망주들도 전국체전에 합류하면서 대회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군이 명동상가 1원의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약 100억 원을 들여 차량 10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내년부터 부지 매입 등 행정 절차를 시작하고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당진 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 2학기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당진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당진시에 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가을철을 맞아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행위는 공원 내 취사, 야영 행위와 임시 출입 통제 구역 출입, 반려동물 동반 출입 행위 등입니다. 집중 단속 기간은 이달까지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 조치될 방침입니다. 보령 해양경찰서가 18일까지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를 맞아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주의보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되는데요. 해경은 취약 시간대에 갯벌과 해안가 순찰을 강화하고 선박의 정박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군은 다음 달까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31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공동주택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해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